결합상품이나 요금제 혜택 등으로 통신요금 약관이 복잡해지면서 불편을 겪은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용계약 만료로 무료 혜택이 중단돼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사들의 고지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고지 안내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A씨는 약 5년 전 KT로부터 인터넷 TV를 가입하면서 기가 진위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약정 만료 후 서비스는 자동 해지됐지만 계속해서 요금 청구서는 날아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상황 파악에 나섰고 단말기 값으로 매달 11,000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A씨가 납부한 금액은 2020년 4월부터 37개월간 407,000원. 화가 난 A씨가 KT에 항의하자 인터넷 TV 서비스와 별도로 기기 해지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상식 쪽으로 진행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거면 패키지 상품 개념으로 제가 인터넷이나 TV를 해지하게 되는 것도 걔네가 해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안내가 없었어요, 아예. KT 측은 고객과 고객센터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면서도 내부 확인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해봤습니다. 처음에 7만 원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더니 30만 원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얘기한 게 돈 낸 거에 대해서 전체 다 환불을 해주겠다, 합의할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 조건을 설명하면 이후 이용 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통신사의 고지 의무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통신 분쟁 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유형별 상담 실적 중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피신청인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KT가 3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경 시에도 의무 고지하도록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진입니다.